Stick around a minute. See the tempo marking on there? Quarter note equals 330. That is a double time swing. 그렇게 밴드의 메인 드러머 자리를 꿰찼다고 생각한 님. 하지만 플레처 교수는 늘 완벽에 목말랐으니. Looks like that might be all night. Neiman. 이번엔 더블 타임 스윙을 온전히 소화하는 멤버에게 메인 자리를 주겠다는 거. Not my f***ing tempo. 그럼에 더블 타임 스윙이 뭐길래 학생들을 이리도 들들 볶는지 재즈 밴드를 직접 찾아가 봤다. 리플레시 정도는 눈 감고도 연주한다는 이래. 어떤 정해진 템포에 그 템포를 두 배로 빨리 하는 걸 더블 타임 스윙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치다가 더블 타임으로 하면. 그렇다면 영화 속 플레처 교수가 요구했던 400bpm은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? 네, 400으로는 정확하게 연주할 수 있는 드러머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Show me. 리먼이 아무리 드럼을 잘 친다지만 인간의 한계와 맞먹는 속도의 연주를 요구하는 플레처 교수. 영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한 영화적 요소로 봐주면 되겠다. You weren't a part. 역시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는 더블 타임 스윙. 궁금증은 그냥 궁금증 해결이나 하는 걸로. 영화 위플래시 속 별거 아닌 듯 별난 뒷이야기. 더 궁금한 이야기는 언제든 제보 바란다.